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기아에서 새롭게 출시한 레이의 순수 전기차 레이 EV 모델의 시승기를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레이는 앞서 기존 1.0 가솔린 엔진이 탑재된 모델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라인업에 레이 EV가 새롭게 추가된 것이죠. 그래서 레이의 순수 전기차를 기다리셨던 분들 정말로 많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레이라는 차량의 활용도는 정말로 넓기 때문에 남녀노소, 뭐 출퇴근 용도라든지 아니면 영업 용도, 정말로 많은 용도로 레이를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레이의 전기차 언제 나오나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드디어 레이 전기차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레이 전기차를 타보면서 자세히 한번 말씀드려볼 텐데요. 제 개인적으로 레이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컸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사실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면서부터 가장 전기차가 필요한 장르, 세그먼트는 바로 이 경차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인데요. 왜 그러냐면 경차는 일단 엔진이 작고요. 변속기도 사실 그렇게 다단 변속기를 쓰지 않아요. 이 레이 같은 경우 가솔린 모델은 4단 변속기를 씁니다. 사실 뭐 등급이 올라가고 좀 차가 비싸지면 뭐 9단 변속기, 10단 변속기까지도 쓰지만 경차는 사실 개발비, 뭐 금액의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엔진, 좋은 변속기를 쓸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배기량이 줄어들고 변속기가 낮아지기 때문에 주행 성능에 있어서 아쉬움이 많이 느껴지는 게 바로 이 경차입니다. 그래서 엔진 cc가 작고 엔진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 보니까 뭐 엔진 소음이라든지 엔진 출력 이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그리고 변속기가 저단 변속기다 보니까 변속이 그렇게 빠르지 못하다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주행 성능에 있어서 아쉬움이 상당히 큰 게 바로 경차입니다. 그리고 경차는 또 이런 흡음이나 방음제 이런 거에 신경을 많이 쓰지 않다 보니까 주행하다 보면 또 소음도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진동이나 떨림 이런 부분, 이렇게 원래 정차 있을 때는 막 핸들에서 덜덜덜덜덜 거린다던가 아니면 외부의 소음이 들어오기 마련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 모터라는 동력원을 넣었을 때 가장 메리트를 얻을 수 있는 세그먼트가 이 경차 세그먼트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전기차로 오면서 엔진과 미션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 동일한 선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엑셀을 쭉 밟아보면 이 레이라는 경차긴 하지만 굉장히 가속이 호쾌합니다. 이런 시내 주행에서는 이 정도 이상의 가속이 필요할까? 레이라고 하더라도 이 도심에서 초반 가속을 하기에는 전혀 아쉽지 않고 전혀 부족하지 않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솔린 레이가 가진 것과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저도 가솔린 레이 시승기를 전달드렸었지만 가솔린 레이는 초반 엑셀 반응의 답답함이라든지 미션 반응에 있어서의 아쉬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했던 그런 경차였습니다. 하지만 레이 EV는 이렇게 엑셀을 밟으면 이렇게 쭉쭉 힘을 내줍니다. 이 레이 EV의 출력은 87마력의 토크가 1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기차를 타보신 분들 모두 아시겠지만 전기차는 엑셀을 밟자마자 토크가 초반부터 다 발휘가 되기 때문에 답답함은 크게 느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속도를 많이 올리면 답답할 수 있겠지만 시내 주행에 포커싱이 맞춰진 이 레이 EV 같은 경우에는 시내 주행에서의 답답한 부분은 운전자가 느끼기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이렇게 속력을 내고 싶으면 속력을 낼 수가 있고요. 사실 경차에서 아쉬운 부분은 이렇게 끼어들기가 쉽지 않았다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초반 가속, 급가속이 어렵기 때문에 저기 빈틈이 있어도 빈틈까지 가기가 좀 오래 걸렸거든요. 그런데 레이 EV는 내가 원하면 이렇게 바로 차선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는 운전하면서 꽤나 매력적인 부분이었어요. 경차하면 웅 좀 속도를 올리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레이 EV는 쭉쭉 속도가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시내 주행할 때 스트레스가 좀 더 줄어든다 라는 게 매력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가속 성능은 너무나도 매력적인 부분이고요. 그 다음으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코너링 부분입니다. 사실 레이는 전고가 굉장히 높잖아요. 전고가 높기 때문에 아이들이 슬라이딩 도어를 열고 서서 타고 서서 내리고 이런 걸로도 광고를 많이 했고, 실제 타시는 분들도 아 이런 부분이 되게 편하다, 지금도 제 머리 윗공간이 굉장히 많이 남잖아요. 레이는 전고가 정말 높은 것이 큰 매력인 차량입니다. 그런데 그게 주행 성능에서는 굉장한 단점으로 와닿습니다. 레이는 전고는 높지만 전폭은도 좁아요. 그리고 바퀴폭이 굉장히 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너에서 상당한 약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구조의 차량입니다. 그래서 가끔 레이의 짤 같은 거 보면 옆으로 누워있고 뭐 눕 레이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코너를 빠르게 돌면 레이가 이렇게 옆으로 넘어간다,
라는 그런 짤도 있는데 이 레이 EV에서는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이 완화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가솔린 레이에서는 차의 가장 무거운 부품인 엔진이 이 앞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앞쪽에 쏠려 있고 전고가 높기 때문에 코너링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레이 EV 같은 경우에는 차에서 가장 무거운 부품인 배터리가 제 엉덩이 밑에 있습니다. 이 차의 무게중심의 가장 밑단, 가장 하부에 있기 때문에 무게중심을 딱 잡아줍니다. 그래서 코너를 돌 때라든지 고속주행을 할 때 훨씬 더 안정적인 주행 느낌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기차로 오면서 레이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아쉬운 부분들이 상당 부분, 특히나 이 주행 성능 부분에서 많이 해결이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레이는 기존에 갖고 있었던 이런 공간 활용도 부분, 경차긴 하지만 크기가 워낙 크고요. 그리고 운전석까지도 풀플랫이 돼요. 그래서 뭐 1인용, 2인용 차박까지도 가능하고 뭐 수납 공간이 넉넉하다라는 부분, 그리고 창문이 커서 시야가 탁 트여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지금 아마 카메라를 통해서 모두 다 느끼고 계실 겁니다. 거의 창문이 차의 한 절반, 좀 과장하면 절반 정도 되는 그 정도 사이즈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시야도 탁 트여 있고, 그리고 폭이 좁잖아요. 폭이 좁아서 뭐 운동 성능에는 조금 아쉬울 수 있겠지만 운전하기에는 정말 편합니다. 특히 지금도 제가 서울역 쪽을 지나고 있는데 이런 도심에서는 폭이 좁다라는 건 엄청난 운전의 메리트가 있어요. 이렇게 슉슉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주차하기도 정말 편하고, 폭이 좁으면 주차하기가 정말 수월합니다. 이 주차할 때 각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있어 메리트가 정말로 많은 구조적인 특징을 가진 차량이 바로 이 레이인 것이죠. 그런데 레이 가솔린에서 아쉬웠던 부분들이 레이 EV가 되니까 상당히 많이 해소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경차가 가지고 있던 뭐 진동, 소음, 떨림 이런 부분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물론 소음 부분이 완벽하게 차단되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뭐 이 유리를 이중접합유를 썼다거나 막 엄청 흡음재를 넣었다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외부 소음이 어느 정도 들어오긴 해요. 그런데 이 차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엔진 소음이라든지 뭐 스티어링 휠로 전해지는 잔진동들, 정차했을 때 아이들링 시에 느껴지는 그런 진동들, 불쾌한 느낌들이 완전히 사라졌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NVH 측면 소음 진동 불쾌한 부분에서는 정말로 많이 개선이 되었고 레이 가솔린 모델과 비교해 본다면 정말 천지 차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레이 가솔린보다는 전기차를 사는 게 낫겠네 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당연히 전기차가 가솔린차보다 좀 더 비쌉니다. 레이 EV는 국내 두 가지 트림으로 출시가 되었어요. 라이트와 에어. 그래서 가솔린 레이보다는 확실히 비싸요. 가격이 비싸지만 전기차는 또 보조금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라이트 트림 서울 기준으로 보면 보조금을 받았을 때 2,200만원 정도의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 레이 EV의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는 205km로 인증을 받았고요. 시내 주행만 했을 때는 233km 주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출시되었던 레이 EV보다는 거의 2배 이상 늘어난 주행 거리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다른 전기 차에 비해서는 205km 많이 못 가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레이는 차량 크기가 작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용량이 35.2kWh, 약 35kWh의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작기 때문에 배터리도 좀 작은 게 들어가 있어요. 그에 따라서 주행거리도 그렇게 길지 않은 건데 뭐 배터리 용량을 늘리면 더 멀리 갈 수 있겠지만 이 레이라는 차량 크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35kWh의 배터리를 넣었고 그 결과 205km 정도 주행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레이는 LFP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뭐 쉽게 말해 뭐 중국산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데 사실 저는 그래요. 뭐 국산 배터리가 당연히 좋긴 하지만 이 차량 등급에 맞게, 차량 가격에 맞게 배터리를 이렇게 취사 선택해서 넣는 게 더욱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레이는 가격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차량입니다. 가격이 비싸면 사지 않는 차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좋은 배터리, 더 안전하고 뭐 SK라든지 LG라든지 삼성 배터리를 넣으면 좋겠지만 그랬을 때는 차량 가격이 3천만 원 이상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 레이가 갖고 있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사라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때는 NFP 배터리를 탑재함으로 인해서 가격선을 낮춰서 좀 더 많은 분들께서 레이 EV를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은 선택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레이 EV가 되면서 가솔린 모델과 인테리어 부분에서 바뀐 부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가장 크게 와닿는 부분은 이 기어 변속 방식이에요. 원래 레이는 이 중간 부분에 기어 변속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EV 전기차로 바뀌면서 기아의 플래그십 전기차 EV9과 똑같은 칼럼식 방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가운데 부분의 수납 공간이 많아졌어요. 기어 변속기가 있던 곳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 수납 공간이 넓어졌고, 그리고 에어컨과 관련된 버튼들의 배열이라든지 디자인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런 부분 훨씬 더 깔끔해졌고 공간 활용도가 더욱더 높아졌다라는 게 레이 EV 전기차 실내 디자인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경차긴 하지만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레이 가솔린 모델과는 다르게 완전히 풀 디지털 계기판 적용되었고요. 나오는 정보도 잘 되어 있고 오토홀드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차했을 때 브레이크 발을 떼고 편하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이페달 모드도 있지만 오토홀드를 통해서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연기관 레이와 좀 다른 부분도 많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연기관 레이와 전기차 레이의 차이점은 일단 이 차의 공차 중량, 무게 부분에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기차 레이가 아무래도 무거운 배터리를 넣었기 때문에 내연기관 14인치 레이 기준으로 250kg이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남산 도서관 쪽 코너가 많은 그 구간인데요. 이렇게 코너로 돌아 나가보면 가솔린 레이보다는 확실히 코너링 부분에서 메리트가 생겼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일단 가속이 빨라지니까 답답한 부분이 없어진다라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이 레이 EV에서 이렇게 쭉쭉 치고 나가주는 가속력을 느낄 수 있다. 사실 86마력의 토크 15면 내연기관 차로 치면 낮은 겁니다. 이제 100마력도 안 되는 거고 토크가 15밖에 안 된다라는 건 좀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기차에서는 그 정도 출력만 되더라도 이런 시내 주행하는 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레이 EV가 매력적으로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레이는 경차이면서 전기차다 보니까 뭐 세금 혜택이라든지 주차비 혜택 이런 혜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차를 사시는 분들이 사실 뭐 유류비라든지 세금 이런 부담 때문에 경차를 사시는 분들 많으신데 경차 플러스 전기차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 부가적인 혜택들도 상당히 크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기차 충전했을 때 이 레이 EV는 배터리 용량이 작기 때문에 또 충전 요금도 많이 안 들어요. 그만큼 또 충전 속도도 150kW까지 지원하다 보니까 충전 속도도 뭐 나름 빠른 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점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승차감 부분도 뭐 너무 통통 튀거나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확실히 무거운 배터리가 지면을 꾹 눌러줘서 그런지 좀 더 묵직한 느낌이 있고요. 막 통통 튄다라는 느낌이 들진 않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기 모터라는 동력원으로 바뀌면서 경차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근본적인 단점들, 근본적인 아쉬움들이 많이 좀 해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기아에서 새롭게 출시된 레이 EV 모델의 승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레이 EV 모델의 장점은 확실한 것 같아요. 일단 주행 성능이 가솔린 모델보다는 좋다라는 부분이고 뭐 유지관리비 부분에서도 가솔린 모델보다 더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는 게 레이 EV가 가진 커다란 매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0마력을 가진 캐스퍼 터보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느껴지는 가속 성능 이런 부분들이 참 매력적이다라고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승계에 이어서요 다음 리뷰로는 외관과 내부 공간에 대한 리뷰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다음 리뷰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레이 EV에 대한 시승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